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라스테이에 와 있는데요. 오디티 모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먼저 받으러 21층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여기 뷰 진짜 멋있지 않나요? 와, 저희는 오늘 은하야 이거 봐. 아, 귀여워. 오늘 사진 찍으러 왔는데 수아는 자고 있고 은하는 물 마시고 안녕하는 거야. 여기 도착하시면 21층 로비에 오셔서 카드키를 받으시면 돼요. 받아서 가시면 룸에 있는 게 되게 특이하다. 526호니까 여기구나. 이렇게 셀프 사진관이라고 안내돼 있고 열려 있네요. 우와, 특이하다. 와, 여기 열면 화장실 있고요. 오. 여기에 짐 같은 거 두시면 됩니다. 와, 여기에서 시간은 좀 촉박하긴 해도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고 객실이랑 똑같아서 화장실에서 이런 식으로 미리 얼굴 수정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와, 너무 편안하다. 여기 안에서 저희끼리 이렇게 그냥 사진 찍을 수 있는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소품들 너무 귀여운 거 많다. 은하야 재밌겠다, 그치? 이런 소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머리띠도 있고 여기에 선글라스도. 글쎄, 물 마실래? 촬영을 하는 시간이 딱 20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냥 계속 컨셉 없이 막 찍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애들이랑 같이 찍어서 더 그런 거 같은데 장점은 이런 식으로 바로 화면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이제 딱 자세 같은 걸 바로 잡거나 표정 같은 걸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여기 바로 옆방에 이제 셀렉을 하러 왔는데 여기 오디티 모드의 장점은 와서 바로 셀렉을 해서 그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진 찾으러 왔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얘는 지금 90 줬고 얘는 120. 저희 아둥이들의 맘마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아둥이들은 이제 돌이 되어서 일반 우유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제 분유를 졸업을 했어요. 이 프레짜를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애기 낳을 친구한테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젖병을 졸업하면서 이제 젖꼭지 이렇게 다 이제 너무 잘 사용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도 다 이제 보내야 될 것 같고 제가 젖병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이거 핵엔까지 다 젖병인 거 아시죠? 이 젖병은 쌍둥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비를 해둬야 아무리 빠르게 씻고 젖병 소독기에 넣고 해도 이 정도 양은 있어야 된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임산부 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쌍둥이는 얼마나 필요할까 젖병이.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알려드리자면 처음부터 젖병으로 사용을 했다가 이렇게 빨대컵으로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따로 사면은 이런 식으로 이유식 용기나 간식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펙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또 호환을 해서 얘는 손잡이는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빨대컵으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처음에 스파우트컵이라고 해서 아이가 입에 요 빨대를 댔을 때 딱 눌러줘서 아 빨대에서 물이 나오는 거구나 알려주기에 처음에 사용하기에 좋은 이 스파우트컵이에요. 리첼은 이거랑 이거랑 세트라서 이제 이건 나중에 요걸 떼고 그냥 일반 컵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일반 컵도 지금 조금씩 사용을 해보려고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라에서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고 이제 외출용으로는 보냉 보온이 되는 이런 컵을 샀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베페에서 구매했는데 떠머스 제품이에요. 아가프라 건데 얘는 용량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또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날에 큐브를 해동을 해둬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각이 먹어야 하는 고기의 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거를 알맞게 처분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병아리 콩도 추가로 줄 거고 스튜디오라고 터프팅 하는 곳과 셀렉샵이 같이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은 제가 그림을 그려주신 대로 할 거고 실 선택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